선을 붙이실 때는 기름을 약간 넉넉하게 두르시고요. 자, 센 불로 켜서 팬을 가열해 주세요. 기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려보면 기름이 여기서 잘 놀아요. 네. 그러면 가열이 된 겁니다. 그때 불을 중불로 줄이시고요. 반죽을 넣을게요. 네. 지금 저 너무 여기 자유롭게 이렇게 돌아다니시죠? 예. 이게 다 떨어질 것 같잖아요. 저 상태가 잘 엉겨 붙을지 그게 궁금한 거 진짜. 저게 망가지면 안 되는데, 흐트러지거나. 그러니까 약간은 좀 물러 보이는데. 물러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동안 그냥 가루만 드신 거예요. 채소의 호박전의 진짜 맛을 못 느끼신 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 또 상처받은 시간이에요. 튀김가루에. 약간 야채전처럼 되나? 그다음에 다시 센 불을 올렸어요. 어허. 자, 다시 센 불을 올리는 이유는 겉면을 아주 바삭하게 하기 위해서 올려주는 겁니다. 네. 어? 잠깐만. 제가 놀림 되죠? 이렇게. 오, 덩어리로 다녀. 어? 진짜 신기해요. 어? 그러네. 오, 잘 붙어있는데? 붙었어. 어머, 쟤네들끼리 친해졌네. 이야, 신기하네. 겉에 보면 겉에가 이제 바삭한 게 보여요. 예. 그럴 때 살짝 들어서 이렇게 보면 밑에가 노랗게 되면 익은 거니까 그때 한 번만 딱 뒤집어 주시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 그렇겠다. 여태 멘트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전하, 뒤집어 주시옵소서 전하. 하나, 둘, 셋. 와. 하나, 둘, 셋. 와. 야. 잘 됐다. 야, 맛있겠다. 좋아하자. 그래, 저색이 나와야 되거든요. 너릇너릇너릇 바삭바삭해 보여요, 지금. 야, 근데 어떻게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고 망가지지가 않고 부서지지가 않고. 오. 한번 뒤져볼까요? 네. 뒤집어서 꺼내면 되는 거예요. 네. 와. 아, 그대로 있네. 와, 저 노릇노릇해진 거 봐요. 우와. 요거는 집에서 해보고 싶네요. 네. 진짜. 상상 속에 꿈꿨었던 전 비주얼이에요. 네. 너무 얇고 그 재료만 살아있는 부담스럽지 않은 와